저는 올해 아이폰으로 싹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제가 거의 한 수십 명 이상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이폰이 8 정도, 갤럭시가 2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사실 아이폰을 쓴 이유는 큰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전부 다 이제 돈 많고 바쁜 사람들인데 게임 성능이라던가 뭐 중고 감가 때문에 아이폰을 쓰겠습니까? 사실 2016년인가요? 그때까지는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성능이 좋았어요. 그때쯤 기술의 삼성, 감성의 애플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시작됐죠. 이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갤럭시 쓰면 왕따 당한다고 할 정도로 박살나버렸지만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듯 2016년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S6랑 아이폰 6의 긱벤치 점수를 보면요, 갤럭시의 칩이 애플의 칩을 그야말로 멀티코어에서 앞설한 걸 볼 수 있어요. 싱글코어에서는 아이폰 6의 칩이 갤럭시 S6를 근소하게 앞설긴 한데 그때는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2017년에 아이폰 7의 A10 칩은 삼성을 두 배 이상의 격차로 압도를 해버렸어요. 아이폰 6에서 아이폰 7으로 갈 때 애플 실리콘에서 뭔가가 크게 바뀌었던 거죠. 저는 이때 펜앤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에 펜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후공정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애플의 아이폰이 최초였고 그 시기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더 자세한 것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참고해주시고요. 펜앤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은 공정이 간단하고 두께를 아주 얇게 구현을 할 수 있어서 소형화가 가능하며 또 열 특성이라던가 전기적인 특성이 굉장히 우수해서 모바일 제품에 특히나 적합한데요. 이런 작은 이제 스마트워치에 특히 적합해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칩 크기를 무려 16분의 1로 줄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적합한 거죠. 무엇보다 PCB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돈도 적게 들어요. 이 사진은 다소 화질이 떨어지지만 아이폰 7의 A10 칩의 프로세서 패키징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이폰의 머리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DRAM들이 있는데요. DRAM이 와이어와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솔더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관련 학회를 가보면 현재 이제 패키지 시장은 펜앤 웨이퍼 레벨 패키지 경쟁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A10 같은 경우는 거의 6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발전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엑시노스에는 아직도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2년 1월 2천억 규모의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 투자를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거 만든 소재랑 부품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국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할게요. 실제로 제가 관련 부처에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나라도 문제를 알고 있어요. 일본 의존도가 최소를 기록했지만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노력을 안 한다. 사실은 기술 난이도가 낮은 것 위주로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제가 과거에도 수없이 말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동네 분식점도 김밥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청담동 정식당에 맛있는 김밥은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다고 다는 아니에요. 잘 만들어야 돼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불매운동 한다 했지만 닌텐도 동물의 숲은 품귀현상에 이제 10월 중순에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일본 여행을 예약했는데요. 10월 중순 일본이 관광을 허용해주니까 일본 여행은 2000% 이상 급증했잖아요. 제가 포르쉐 계약하러 갔는데 대기만 2.5년에서 3년이래요. 뭐 벤츠 계약하러 가도 1년 반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대중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젊은이를 선호해요. 기업들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행히 관료분들도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정치인들이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그리고 국민이 지금 소부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며 사업이 지원되고 있어요. 또 지원한다 뭐 맨날 말만 하지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제 소부장 행사 관련 홍보 영상을 두 개나 찍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부터 관심을 안 가져주신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요 행사 규모도 작아지고 홍보도 안 하면서 슬슬 사라질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전공자들이 아니라 다행히 이제 소재랑 반도체 관련 박사님들이랑 기업인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방향을 정했어요. 그 결과로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만 딱 지원을 해줬다면 이제는 신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옛날에는 고난도 기술 위주로만 투자를 딱딱 해줬다면 이제는 법용품이라던가 원소재원에도 이제 투자를 해주고 있고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니라 관련 생태계까지 싹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니까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을 무려 50%나 확대했다고 해요. 이것도 5개월간 200명 정도의 산학형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정했어요. 특히 고작 불화수소 딱 하나 요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렇게도 강조했던 패키징 후공정 증착 기술 같은 것들도 드디어 확대를 합니다. 신산업 지원 예산도 내년 기준으로 24%나 올린다고 하네요. 242억 원을 지원하는데 EUV 0.1대 가격으로 여전히 절대적인 액수가 적은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앞으로 4에서 5년 동안 이번에 이제 승인되었던 자동차 전력 반도체, 압력 센서, 5G 통신 시스템, 그리고 미래형 비행체는 무려 900억 규모 지원에 세제 혜택, 인력이랑 규제 특례도 제공해요. 자동차 쪽 산업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러시아라던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엄청 뛰고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신차를 계약해도 오래 기다리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글로벌 공급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확실히 이제 과거보다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상당수 반영이 되어서 소부장 정책 방향이 설정된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고 제가 또 바라던 바긴 합니다. 결국에는 연구개발은 요거 돈이거든요. 최대한 연구자들의 연구 자유를 보장하면서 돈 많이 주면 우수 인력들이 모이고 발전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오랜 시간 할애를 해서 소부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본론으로 들어오면요. 애플의 경우에는 소부장 기술력 역시 미친 수준인데 얘네는 사실 애초에 전 세계 최강의 소부장 강국 미국에 있잖아요. 소부장 걔네는 걱정할 거 없어요. 미국 지원 빵빵하지. 소부장 뭐 부품 장비 전부 다 미국이 최강인데. 근데 또 얘네는 사기적인 것이 네트워킹도 거의 뭐 미친 수준이에요. 생각해봅시다. 정말 의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애플이 기존의 반도체 시장을 싹 다 박살내버리고 강자들이었던 퀄컴, 인텔, AMD를 싸그리 제쳐버리고 순식간에 미친 성능을 내버렸어요. 대체 이거 애플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퓨리오사 AI의 대표이자 AMD와 삼성 출신인 백준호 대표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애플의 우리 그 실리콘 팀을 저도 뭐 구체적으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가끔 지인을 만나고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애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뭐 인텔이나 뭐 AMD가 아닌 그 모바일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우선 있고 또 거기서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어그레시버가 해야 될 모티베이션인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 굉장히 잘하는 게 굉장히 이제 파인 그레인하게 파워 이피션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파워 게이팅과 클락 게이팅을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블록들 사용하지 않은 블록들 다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바일 폰은 파워 이피션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고성능을 내면서 어떻게 배터리를 오래 쓸 거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파워 매니지먼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 이게 저도 놀란 게 저희가 갤럭시를 쓸 때는 제가 집에서 여기 올 때 아, 요 정도 오는 동안 10%가 배터리 떨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 떨어있더라고요. 1% 떨어있더라고요. 예, 예. 이런 거 보고 말씀하신 대로 파워 매니지먼트를 정말로 잘하는구나.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워 매니지먼트를 잘 하려면은 이제 그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더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설계하거나 검증하는 역량이 되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기존의 반도체 설계보다 설계에서 예를 들면 그거를 검증하는 뭐 인프라라든지 반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고급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강력한 플랫폼과 그에 이어서 뭐 애플이라는 리크루팅 파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뭐 잘하는 분들 많이 모은 거기도 하고 하지만 엔지니어링을 보면은 골을 정하고 이제 그거를 해내는 거죠. 뭐 인텔이라던가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뭐 리크루팅을 한 건가요 애플에서? 뭐 많이 갔죠 사실은. 예, 애플이 뭐 자기가 자생적으로 사람들을 키웠다기보다는 물론 실리콘밸리 가면 다 인력들이 서로 이제 이동하면서 다 서로 이제 인적 자원이 뭐 인텔, AMD, 팹리스 이동도 많이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에 많이 갔었다고. 애플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파워 매니지먼트라면 골을 딱 정해놓고 그 골을 위해서 확실한 도전을 하고 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혹시? 물론 그 우수한 경험이 많은 반도체 인력들도 많이 직결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어그레시브한 목표를 정하고 또 칩을 갖다 개발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고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애플이 강한 이유는 신기술 이를테면 펜하우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에
빠른 적용과 초 S급 반도체 설계 인력을 싹 빼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미친 리크루팅 능력, 그리고 확실한 골을 정하고 그 골에 무조건 달성하게 만드는 프로세스에 혁신에 있었습니다. 이런 애플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를테면 애플이랑 TSMC의 미친 앙상블을 잡을 수나 있을까요? 솔직히 얘네는 우리나라가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천조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얘네들이랑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은 갤럭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성능이랑 또 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었어요.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이 만들었어요. 낸드 플래시랑 D램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작품이고요. 실제로 아이폰 부품의 30%가 한국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애플에 올라타서 공존하면 돼요. 우리가 버스 기사가 될 필요 없죠. 미리 준비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든든한 애플 버스에 타야 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애플 기사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출발할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규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7월 29일에 말했습니다. 반도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